게임, 영상 편집, 문서 작성, 유튜브, 아두이노 내장, 외장 그래픽 카드 장착까지. 넌 도대체 정체가 뭐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인프팀의 판다. 얍! 넌 뭐야? 안녕하세요, 시인프팀의 시인프입니다. 아, 참고로 저는 동물들을 아주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이 라떼 판다 알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알림 설정도 부탁해요. 이 라떼 판다 알파 정체가 정말 궁금합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초초 미니 PC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는 싱글보드 컴퓨터입니다. 한 보드에 모든 걸 때려박았기 때문이죠. 팍팍! 두께는 13.5mm인데요. 아주 슬림슬림하군요. CPU는 인텔 8세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듀얼코어의 4스레드, 최대 3.4GHz의 클럭, 내장 그래픽은 최대 900MHz 클럭입니다. 그리고 램은 8GB 있고요. 내장 스토리지는 64GB입니다. 어때요? 손바닥 크기인데 스펙이 이렇게나 됩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롤과 롤투 체스는 가볍게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마치 피자 스피너처럼 말이죠. 빙빙. 자, 앞면에 보시면 이런 기능들이 지원되고요. 뒷면에 보시면 이런 기능들이 지원됩니다. 그냥 노트북 보드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군요. 자세한 기능들과 포트들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죠. 라떼 판다. 이 녀석은 윈도우 10 프로, 우분투가 지원됩니다. 그냥 PC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PC처럼 다양한 OS 설치가 가능합니다. 라떼 판다 알파는 이 세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내장 메모리의 있고 없고 차이, 윈도우 10 프로의 있고 없고 차이일 뿐입니다. 나머지 스펙은 똑같고요. 자, 그럼 이 라떼 판다 알파, 판다 라떼 판다 알파. 여러분 죄송합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라떼판다에 안테나를 연결해야 합니다. 와이파이는 최대 433Mbps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일반 모니터를 사용할 때입니다. 라떼판다 알파 어댑터 연결, HDMI 케이블 연결, 무선 키보드 마우스 연결, 전원 버튼 3초간 누르기 끝. 어때요? 간단간단하죠? 두 번째로 휴대용 모니터를 사용할 때입니다. 타입C 포트가 지원되기에 어댑터를 모니터 보조 전원에 꽂고 반대쪽 타입C를 라떼판다랑 연결, 무선 키보드 마우스 연결 끝. 이렇게 한 개 라인으로 깔끔하게 연결됩니다. 전원 버튼 3초간 누르기. 그리고 바이오스 진입도 가능한데요. 완전 PC 같죠? 갸꿀. 이 라떼 판다 알파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게임이겠죠. 이 작은 녀석으로 롤은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고요. 롤토 체스도 아주 베리 굿 잘 돌아갑니다. 빙빙 돌아. 스타일 리마스터 오케이.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오케이. 저는 동물들을 아주 사랑합니다. 유튜브 시청은 당연히 부드럽게 돌아가고요.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 문서 작성 일반 PC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두이노 레오나르도가 내장되어 있기에 코딩 교육용이나 강력한 성능이 필요한 작품 제작에 아주 좋습니다. 매우. 이렇게 아두이노를 통해 데이터 측정한 값을 라떼 판다에 저장하여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라떼 판다. 듀얼 모니터 구성도 가능합니다. HDMI와 타입C 포트를 사용해서 말이죠. 그리고 4K 모니터도 지원이 되는군요. 무엇보다 터치가 되는 휴대용 모니터를 사용하면 터치도 지원되기에 노트북이나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후! NAS 구성도 가능합니다. M2 또는 USB 3.0 포트를 통해 커스텀 NAS를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NAS 가격 꽤나 비싸던데 이걸로 구성하시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무선랜과 무선랜이 빠른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이죠. 블루투스 4.1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마이크로 SD 카드 장착도 가능합니다. 뒤에 보시면 M2M 키와 M2E 키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M2 NVMe SSD 카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윈도우 10을 설치하거나 D드라이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갸꿀이죠. 요 그래픽 카드도 장착 가능하다는 사실. 이런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PC 조립하는 것 같죠. 자, 조립해 보입시다. 장착. 아, 오늘은 장착하기 아주 좋은 날이야. 이제 파워 서플라이 구멍에 맞는 선을 끼워주세요. 장착 끝. 그래픽카드 장착 파워 서플라이 강제로 시동 걸기 전원 연결. 이럴 때 조금 두근거리죠. 뭔가 바싹 부어질까봐. 전원 온. 은구라. 일단 이상은 없군요. 그래픽카드에 모니터 선 장착. 라떼판다 전원을 꾹. 그래픽카드 돌아가는 거 보세요. 신기방기. 오, 잘 켜지는군요.
그래픽카드를 장착했다면 해봐야 할 게 있겠죠. 바로 게임 오버워치. 고해상도에서 아주 부드럽게 60프레임 이상으로 잘 돌아갑니다. 배틀그라운드 체어브로 하니까 이상 없이 플레이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면 할만하겠죠. GTA5 파업 또는 중조업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우후! 스타크래프트2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면 모니터도 여러 대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중 모니터 이상으로 가능하죠. 참고로 이런 라떼 판다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보단 개발용이나 무언가 메이킹할 때 최적한 놈이기 때문에 이걸로 멋진 작품들을 만드실 분들께 강력, 초강력, 핵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라떼 판다 알파는 타입C 전원 방식이기 때문에 PD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 이렇게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한데요. 아, 그런데 이런 휴대용 모니터가 없다고요? 그래서 VNC 기능이 있습니다. 랄에 VNC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에도 VNC 어플을 설치하고 랄 전원을 ON 시키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PC에서도 원격 조종이 가능하기에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죠. 서버나 원격으로 조종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즉 개발용, 간이 서버용 등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죠. 이 라떼판다 알파는 다양한 악세사리가 지원됩니다. 라떼판다 알파를 포함해 IC뱅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총판이고 KC 인증된 제품을 팔기 때문에 여기서 구매하시면 산업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단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일단 살짝 비싼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량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풍이 되는 구조에 사용하셔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능이 필요하거나 윈도우 OS가 필요해서 PC 본체를 사용해야만 하는 개발, 노트북을 꼭 넣어야 하는 개발 등 예, 라떼판다 알파 싱글보드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몰콤이나요. 윙크. 보드가 작고 하나이기 때문에 장소 제약 없이 개발에 이용할 수 있죠. 이제 요 녀석으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의 댓글 기다립니다. 안녕.